없이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붙잡고 말리했다면 우연히 하소연을 듣게 되었을 때 네가 미워지기보다는 웃지 않는 내가 미웠어. 단지 아쉬운 나에게 직속만의 주제는 살다 보면 둘이 헤어지는 건 다른 아닌데 예전처럼 친구 사이로 돌아가기엔 내가 비참해. 속이 좁다고 넌 나겠지. 하지만 내 입장에선 너에게 전해질 수 있는 마지막 배려심이야. 어색한 상황 속에 헤쳐나가기엔 너도 나도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게 없잖아. 단지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나에게 직속만의 주제들이니 살다 보면 별일 아닌데 모든 것을 꼭꼭 숨겨왔을 너의 모든 곳을 헤아려 주지 못해 정말 미안해. 귀띔이라도 해주지 해야지. 자고 처럼 친구 사이